그런가 하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이 추격자의 입장입니다. 여론조사상 이 추격자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를 개입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의혹 제기인데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게재했다라며 안철수 후보가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채팅방 참가자, 처음엔 국정 운영 사안에 대한 설명, 언젠가부터 특정 후보 지지, 이 방에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팅방 캡처까지 돌아다니는데요. 자, 뭐 A 행정관이 B 행정관을 초대, B 행정관이 유포자 A, 유포자 B를 초대, 초대받은 유포자 A, B가 안철수 비방, 김기현 홍보물 배포하는 식이다라고 안철수 후보 측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안 후보 캠프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공무원들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김기현 후보 홍보와 저에 대한 비방에 선거 운동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길입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인물들이 바로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입니다. 대통령실이 명백히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답해야 됩니다. 낮에는 대통령을 지킨다고 말하고, 밤에는 김기현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아 의원님 당에 계시니까 안에 분위기를 좀잘 아실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추격자 입장에서 계속 약간 좀 칭얼칭얼대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톡방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톡방이 있지만 톡방에서 보면 반대로 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막또어막 분위기를 올리고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느 쪽의 방향으로만 좀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저 문제 제기가 조금 더 일렀더라면, 그리고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좀 대책을 만들 수 있을 때 했었더라면 좋을까 싶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고 이미 문자 투표도 끝난 상황이라서 글쎄요, 뭐 지금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난감합니다만, 지금 하여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저희 주말에 그 이상한 문자들이 막 올라와서 저희도 막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당협에서 보낸 문자가 아닌데 꼭 당협을 사칭하는 문자들이 막 돌고 있고, 이 번호가 어디서 유출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혼전한 그런 현상이, 혼탁한 선거 양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인정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할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내 경선도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런 행동 같은 것들이 선거운동에 해당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게뭐 공정 상식 그다음에 제대로 된 법을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그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지지를 갖다가 받았는데 그런 거 작은 것부터 그다음에 당내 그런 것부터 그잘그 지키는 그다음에 준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